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후보들은 선대위를 발족하고 내년 대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야 하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을 두고 윤 후보는 확장형으로 비대위를 꾸리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중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윤 후보를 도우며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후보는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폭로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대표가 김한길이었습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죠. 김병준 전 위원장도 윤 후보와 사적으로 가깝다고 알려졌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반문 인사인데요.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은 사적 친분 정도가 상당히 깊다고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열흘 전 김 위원장을 찾아 자정을 넘기며 와인을 여러 번 비웠다는 일화도 있죠.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두 사람과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먼저 김한길 전 대표와는 야권 통합 논의 과정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야권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진 정중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거부했었죠. 김종인, 김병준 관계도 애매합니다. 최근까지도 둘은 서로에게 독서를 퍼부었는데요. 4.7 재보선 직후 퇴직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 중진들의 당권 경쟁을 가리켜 아사리판이라고 하자 김병준 전 위원장은 어린애 같다고 공격했죠. 윤 후보는 지난 15일 김종인 전 위원장에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고 김 전 위원장은 19일 윤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과거의 인연,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무나 중요한 게 아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요란하게 사람만 잔뜩 늘려 만들었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내부적 불만이 나온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윤 후보가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금방 떠오르지 않겠는가. 남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상임선대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 후보에게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대위 구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선대위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시죠. 네.